보다시피 간단하게 우리가 공부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197 더하기 248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? 그렇죠. 보다시피 3을 빼내는 거죠. 3을 빼내게 되면 3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 3이 앞으로 197에 와서 붙습니다. 그럼 200 더하기 245가 되겠죠. 그래서 445라고 하는 것이 간단히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125 곱하기 44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그러면 4가 4 곱하기 11이잖아요. 그렇죠? 따라서 125 곱하기 4 이게 500이 되니까 500 곱하기 11 해서 5500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273 마이너스 139도 똑같습니다. 이번에는 하나씩 1씩 증가시켜 준 거죠. 그래서 274 마이너스 140에서 140을 빼주는 거죠. 139를 빼는 것보다 140을 빼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잖아요. 그죠? 여기 문제의 힌트는 이 139와 140의 차이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321 더하기 437 이건 우리 전형적으로 left to right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계산하는 거죠. 34 더하고 23 더하고 17 더하고 그죠? 이건 어떻게 할까요? 3 곱하기 432 이것도 마찬가지 left to right 하면 됩니다. 342 33은 9 326 1296 나오죠? 자 이거는 상당히 또 재밌는 건데 우리가 이걸 전년도에 안 했던 거예요. 지금 보시면은 456 곱하기 25잖아요. 근데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25는 뭔가 100하고 가깝죠. 그죠? 그러면 4 곱하기 100을 대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. 여기는 4를 더 곱해주고 여기는 4를 나눠주면 되겠죠. 그죠? 그렇게 하면은 114 곱하기 100 나옵니다. 그죠? 그래서 11400이라는 것이 나옵니다.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25 곱하기 4가 100이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. 따라서 456 곱하기 25는 114 곱하기 4 곱하기 25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뒤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걸 같이 계산해주는 거죠. 이해되시죠?